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제가요, 국내 최초로 영양제 레시피를 자세히 분석하고, 그리고 과연 이게 잘 만들어졌는지 알려드리면서 그런 제품들을 돈 주고 사 먹을 만한지 실제 제품을 가지고 분석해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볼 건데요. 영양제 리딩방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지난번에 그 프로폴리스 제품 고르는 방식 네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네이버에서 가장 후기가 많은, 즉 가장 많이 팔린 프로폴리스 제품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잘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돈 주고 사 먹을 만한지 한번 살펴볼 건데, 후기 개수 보세요. 4만 9천 개, 3만 9천 개, 3만 5천 개, 엄청 많죠? 자, 본격적으로 살펴볼 건데, 그거에 앞서서 품질 좋은 프로폴리스 고르는 법네 가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짝퉁 프로폴리스에 주의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프로폴리스는 좀 짝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소비자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할 만한 게 없죠. 가장 현실적인 거는 그래서 원산지, 제품의 원산지가 아니고 원료의 원산지를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기름에 짠 프로폴리스는 피하자. 프로폴리스 제품 중에 이렇게 소프트 캡슐, 연질 캡슐이죠? 이런 제품으로 된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런 제품들의 절반 이상은 기름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뭐 콩기름, 뭐 포도씨유, 뭐 이런 걸로 채워지거든요. 사실 뭐 먹어도 되긴 하는데 좀 찝찝하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는 무늬만 그린 프로폴리스에 주의하자. 이건 뭐냐면요. 그린 프로폴리스라고 하는데 이 그린 프로폴리스의 고유 성분이 있거든요. 아르테필린 C 이 성분의 함량을 공개하지 않는 검사도 하지 않는 제품들이 많아요. 진정한 그린 프로폴리스라고 할수 없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뻥 함량. 이건 이제 해외 직구 제품들이죠. 직구 제품들이 이게 고함량이라고 선전하는데 실제로는 고함량이 아니니까 조심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로 알아볼 제품은 로얄 프로폴리스 플러스 제품이 되겠습니다. 한 병에 3개월분, 그리고 23,000원. 매우 저렴하죠? 네이버 후기는 4만 9천여 개. 엄청 많습니다.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이에요. 제품의 원산지는 뉴질랜드. 그런데 프로폴리스 원료의 원산지는 불명. 제가 이런 경우 뭐라 그랬죠? 중국산 저가의 프로폴리스 원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이거는 표시 위반이에요. 법 위반. 왜냐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 건강기능식품은 그 프로폴리스 이런 자연 추출물의 원산지를 분명하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어긴 거죠. 그리고 이 제품 형태는 연질 캡슐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연질 캡슐 절반 이상이 기름으로 채워진다. 이 뒤에서 레시피 보시면서 어떤 기름이 들어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제품이 강조하는 포인트 단순합니다. 아, 우리 뉴질랜드에서 만들었어. 그리고 우리 로얄 젤리가 들어있어. 이렇게 강조하는 제품인데요. 사실 두개다 의미가 없다. 왜냐면 여기서 만들었으면 뭐해? 원료 원산지가 나와 있지도 않은데. 그리고 뉴질랜드는요, 그 마누카꿀로 유명하죠. 근데 프로폴리스는 마누카꿀이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네. 뉴질랜드는 프로폴리스로 유명한 동네가 아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로얄 젤리 들어있다고 하는데 사실 뭐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로얄 젤리는 좀 이렇게 고함량으로 먹어야지 의미가 있는데 이 프로폴리스 제품 안에 얼마나 들어있겠습니까? 그리고 봐봐요. 아까 연질 캡슐 안에 절반이 기름이라 그랬죠? 또 요만큼이 프로폴리스 거 아니에요? 요만큼 뭐 도대체 얼마가 들은 거야? 많이 들어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의미가 없는 부원료가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로얄 프로폴리스 플러스 제품의 레시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프로폴리스 들어있고요, 대두유 들어있고, 로얄 젤리 들어있고, 케토, 밀랍, 데두레시틴, 디알파토코페롤 들어있어요.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 제품 원산지 안 쓰였습니다. 그리고 대두유, 연질 캡슐의 절반은 기름으로 채워지는데 이 제품 대두유 쓰였네요. 이 제품 한 알은 1000mg이기 때문에 절반, 500mg 이상은 대두유가 사용되었고요. 자, 보세요. 1000ml 중에 500 이상, 제가 봤을 때한600 정도 쓰인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프로폴리스가 요만큼 쓰였겠죠? 그리고 나서 로얄 젤리가 얼마나 쓰였을까요? 요만큼 쓰였겠죠? 왜냐면 다른 것도 넣어야 되니까. 요만큼. 로얄 젤리.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 없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컨셉
헐요. 제품의 기능과는 무관하게 보여주기식으로 마케팅 목적으로 이런 걸 넣었다고 광고하면 소비자들이 좋아하니까 넣는 원료를 컨셉 원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제품은 좀 수준이 좀 낮네요. 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좀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캡슐 성분도 뭐 볼게요. 근데 이 제품 또 문제가 있어요. 이 제품 찾아보시면 검정색 알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색소 어디 갔어? 색소 정보를 빼먹었어요. 진짜 이런 제품이 국내 프로폴리스 1위 제품이라고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인 게전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개탄스러워. 아, 물론 싼 맛에 먹을 수는 있죠. 그런데 좀 제대로 된 제품 드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 생각이에요. 예,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로 알아볼 제품은 뉴트리코어의 면역 앤 그린 프로폴리스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뉴트리코어 브랜드 많이 구매하시죠? 좀 가격이 좀 비싸서 그렇지 제품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뉴트리코어 제품 구매하실 때 주의하실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NCS 마크, 그리고 여기는 안써 있는데 그 WCS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두 가지는요, 사실 공신력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이 뉴트리코어에서 지어낸 자기들만의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좀 뉴트리코어 제품 구매하시면 좋은데, 다만 이런 용어에 너무 혹해서 구매하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알아보자면 이 제품은 한 병에 이제 29,000원이에요. 역시 비싸죠. 네이버 보기에는 39,000원. 비쌈에도 불구하고 많이 팔렸어요. 마케팅의 힘입니다. 예. 원산지는 한국,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고요. 프로폴리스 원료 원산지는 브라질, 그리고 그린 프로폴리스라고 돼 있죠.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제품의 형태는 정제. 일단 연질 캡슐, 기름이 절반 이상 들어가는 연질 캡슐은 아닙니다. 정제 형태 괜찮고요. 다만 이제 저는 정제도 좋지만 정제보다는 경질 캡슐이 더 좋다 그랬죠. 그리고 이 제품의 강조 포인트, 인터넷 보시면 굉장히 많거든요. 뒤에서 이 브라질 이야기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트리코어 그린 프로폴리스 제품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는지 볼게요. 1번, 100% 브라질산 그린 프로폴리스 사용했습니다. 2번, 브라질 정부의 공식 인증도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그린 프로폴리스는요, 아르테필린C라는 이 고유 성분이 들어있어야 진짜라 그랬죠? 그게 없으면 이 성분을 검사하거나 함량을 공개하지 않으면 무늬만 그린 프로폴리스 제품일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뉴트리코어처럼 이렇게 자랑질 많이 하는 브랜드가 이 아르테필린C 함량을 좀 공개할 만도 하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좀 미량이 들어있어서 공개하기 좀 쪽팔리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린 프로폴리스 제품이 아니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사실 뉴트리코어 되게 많이 파는 브랜드잖아요. 판매량이 많은 브랜드. 근데 이 아르테필린C 함량을 충분히 제공해주는 그린 프로폴리스는 이렇게 많이 팔리는 브랜드에서는 제품화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면은 이 아르테필린C가 충분히 들어있는 그린 프로폴리스 원료 자체가 생산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렇게 대형 브랜드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품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두 이야기, 브라질산인 건 맞는데, 브라질 정부도 인증하고 있는 건 맞는데, 아르테필린C 성분의 함량은 아마 낮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굳이 이 제품을 그린 프로폴리스로 드셔야 한다? 그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강조 포인트, 뭐 구강 내 항균 작용, 이건 뭐 씹어 먹는 제품이라서 그렇고요. 뭐 플라보노이드 많이 들었는데 요 마크 무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아연 함유, 이 아연이 들어있어가지고 이 면역이라는 말쓸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아연이 들어있는 제품들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죠. 다음 팔중 기능성, 이 팔중 기능성이 뭐냐면 이 제품은 프로폴리스도 들어있고, 그리고 아연도 들어있고, 그리고 비타민 D도 들어있고, 셀렌도 들어있어요. 이네 가지 성분의 모든 기능성을 합쳤을 때 8가지라는 건데, 사실 좀 의미 없죠. 그 다음에 NCS, 제가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마지막, 이 뉴트리코어 브랜드가 굉장히 자주 써먹는 말이죠. 과일이랑 채소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요건 제가 레시피, 뒤에서 레시피 분석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뉴트리코어 제품의 레시피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린 프로폴리스 브라질산. 물론 이 제품은 아르테필린C 성분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무늬만 그린 프로폴리스다라고 추정하는데, 이렇게 원산지를 쓰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프로폴리스 제품에 이런 원산지가 안 쓰여 있다, 짝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모듈은 쪼셀렌들 없고, 뭐, 비타민C도 없고, 그리고 자일리토, 포도당, 뭐, 쌀겨, 전지분유, 모카시우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얘기 한번 할게요. 뉴트리코어가 이야기하는 이 NCS, 뭐, 노케스템이라고 그러죠? 노케스템? 맞나? 뭐, 합성 부형제를 쓰지 않았다? 합성 부형제 대신 이런 거쓴 겁니다. 예, 이런 거 쓰는 겁니다. 저도 사실 뭐, 이런 거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물론 합성 부형제가 뭐, 해롭다 이런 건 없지만, 가급적 안 먹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영양제 뭐하러 먹죠? 몸에 좋으라고 먹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저도 좀, 뉴트리코어의 이런 그, 합성 부형제를 쓰지 않는 이런 노력은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뉴트리코어가 좀 자주 써먹는 여러 가지 과일과 야채가 들었어요. 그거에 대한 진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레시피 맨 끝에 과일 혼합 야채 분말 써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17가지가 들었어요라고 광고하는데, 자, 이거 들었으면 얼마나 들었을까요? 보통 이런 사과산 이런 게 이제 그 향이나 맛을 내는 건데 이게 전체 레시피의 1%가 쓰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료 이게 순서대로 쓰는 거거든요. 함량의 순서. 근데 1%보다 뒤에 썼잖아요, 얘네들은. 그러면 얘보다 1%짜리보다 덜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뭐라 그런다? 바로 컨셉 원료. 제품의 기능과는 무관하게 넣어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마케팅 목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넣은 것이다. 요 정도 좀 주의해서 이 제품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앞에서 보여드린 그 뉴질랜드 제품보다는 이 제품이 훨씬 좋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뭐좀 아쉬운 거는 아르테필린C 성분을 공개하지 않는다. 요런 건좀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업체한테, 뉴트리코어한테. 아마 근데 제 생각에 아마 없거나 아르테필린C 성분이 없거나 굉장히 미량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제품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제품은 바이탈랩의 프리미엄 프로폴리스라는 제품이에요. 후기 35,000개. 마찬가지로 6개월분이에요. 한 병에. 되게 싸죠? 그리고 원산지는 호주. 그런데 프로폴리스 원료 원산지는 불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중국산 매우 저가의 프로폴리스 원료를 썼을 확률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제품이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이 해외에서 만들어져가지고 국내로 직수입되는 제품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고 봐요. 웬만하면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싼 맛에 뭐 사드신다? 뭐 말리진 않아요. 그런데 좀 영양제 드실 때좀싼 것보다는 그래도 좀 제대로 된거 드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제품이한테 연질 캡슐. 연질 캡슐 뭐라고 했죠? 절반 이상이 기름으로 들어간다. 과연 이 제품엔 어떤 기름이 사용되는지 이따가 뒤에서 레시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제품 강조 포인트가 되게 유치합니다. 작은 알 하나로 섭취할 수 있다. 이게 한 알에 보시면 이게 500ml라고 써 있거든요. 500ml가 뭐 작아. 예, 우리나라 제품 다 500ml예요. 예, 절대 강조 포인트가 될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만큼 해외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의 수준이 좀 떨어집니다. 넘어갈게요. 이어서 이 제품 레시피 보겠는데요. 프로폴리스 추출물, 경화 코코넛 오일, 레시티 밀랍 쭉 들어있는데 원산지 안 써있죠? 이거 진짜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경화 코코넛 오일, 연질 캡슐의 절반은 기름으로 채워진다. 이 제품에는 코코넛 오일, 그리고 뭐 콩기름도 들었어요. 아니 사실 전 코코넛 오일은 진짜 차라리 콩기름을 왜 이걸 넣었을까 싶어요. 코코넛 오일이 되게 어감이 좋아서 그렇지 이게 안 좋습니다. 왜냐면 포화 지방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그 코코넛 오일이 되게 유행했던 적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유행시키면 안 되는 기름이었습니다.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다음 뭐뭐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여튼 이 제품 레시피를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원산지가 안써 있고 그리고 기름에 쩐 프로폴리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캡슐 성분 볼까요? 아까 앞에서 봤던 그 뉴질랜드 제품은 이런 얘기 안 썼잖아요. 카라멜 색소, 이산화 티타늄 쏙 빼먹었죠? 그나마 이 제품은 정직하게 공개했습니다. 이런 건뭐 사실 이런 거 칭찬해줘야 되나? 당연한 건데. 자, 이렇게 네이버에서 가장 후기가 많은 프로폴리스 제품 세 가지, 이렇게 분석해봤는데 어떠셨는지요? 후기가 많다고, 잘 만들어진 제품들은 아닙니다. 마케팅으로 팔리는 제품이고, 요거는. 그리고, 그나마 뭐 원산지도 공개하고, 그리고 정제 형태죠?
연질 캡슐 아니죠. 뭐, 세개 중에서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하지만 두 아이들. 참, 제가 이제 이 업계에 있지만 이런 제품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싫어합니다. 예, 이렇게 제품 만들면 안 되고, 이렇게 팔아서도 안 돼요. 예, 좀, 뭐, 판매하시는 분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제품은 소비자분들이 좀 구매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뉴트리코어 제품 뭐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뭐 물론 뭐 아까 단점들 몇 가지 얘기했지만 요건 뭐 무난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못 보여드린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프로폴리스 고르는 방법 네 번째 있잖아요. 네 번째 뭐였죠? 뻥 함량에 조심하자. 요 예시를 못 보여드렸어. 뻥 함량 요거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런 제품들이 바로 뻥 함량이에요. 뻥 함량. 뭐냐면, 뭐, 이거 되게 잘 팔린 제품들이죠. 이거는 후기가 뭐 만개가 넘더라고요. 예. 보시면 뭐 6,000ml, 뭐 5,000ml 이렇게 써있죠. 이게, 이걸로 되게 많은 분들이, 와, 프로폴리스가 한 캡슐에 5,000이나 들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예, 프로폴리스 추출물 절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이거는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이 5천, 6천은 프로폴리스 원물의 양이에요. 원물. 원물을 바로 캡슐에 넣나요? 아니죠. 농축하죠. 10대 1 농축, 뭐 20대 1 농축하는데 10대 1이라고 쳐요. 10대 1 농축하면은 5천이 얼마 되겠어요? 500이 되겠고 6천이 얼마 되겠어요? 600이 되겠죠. 이 정도의 함량이 들어있는 절대 고함량은 아니다. 뻥함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어떠셨나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품질 좋은 프로폴리스 고르는 법네 가지를 실제 제품들에 한번 적용해서 분석을 해드렸는데 요네 가지만 보시면 진짜 좋은 프로폴리스 제품 구매하실 수 있고요. 제품 추천은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건기남이었습니다.